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총 13명의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부인, 바로 영부인들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13명 중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대통령들의 영부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에서 3대 대통령 이승만의 부인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영부인은 프란체스카 여사로 유일한 외국인 영부인이죠. 풀네임은 프란체스카 도너이고 서구권은 혼인 시 남편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프란체스카 도너 리라고도 부릅니다. 유럽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는 1933년 가족과 스위스 여행 중에 우연히 호텔 카페에서 이승만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때 인연으로 25살의 나이차를 딛고 1년 후 1934년 혼인하였습니다. 비록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영어 통역사 일을 했던 만큼 프란체스카는 영어에도 능통했고 이승만도 영어는 꽤 했으니 둘의 연애가 빠르게 진행됐었나 봅니다. 재밌는 건 당시 둘다 돌싱남 돌싱녀였죠. 이승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때 부인으로서 함께 옆에서 도왔으며 해방 후 이승만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프란체스카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1948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프란체스카도 초대 영부인이 되었는데 프란체스카는 아주 여걸이었습니다. 3개 국어에 능통하다 보니까 각국의 정재계 거물들과 대한민국 정부를 연결해주는 라인도 만들어주는 등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의 부인이면서 정치적 파트너이기도 했죠. 이승만에게 정치적 비전도 제시해주고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 의견도 적극적으로 던지고 인맥을 관리해주기도 했다죠.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자 같이 하와이로 망명을 갔으며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죽고 프란체스카는 친정인 오스트리아에 머물다가 1970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 머물렀던 사저가 이화장인데 그곳에서 양아들 이인수 내외와 함께 살다가 1992년 무려 90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죽기 전 남겼던 유언이 외국인임에도 관 속에 태극기를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과 전쟁을 거쳐 모든 산업화와 군사독재, 민주화, 88올림픽까지 다 목격한 현대사를 아우르는 영부인이었죠. 대한민국 4대 대통령 윤보선의 영부인은 공덕귀였습니다. 공덕귀 여사 역시 윤보선이 재혼한 아내였는데요. 이 윤보선은 집안 자체가 윤치호 집안이라고 대한제국 강요 가문입니다. 초명문 가문이죠. 그래서 윤보선이 처음 결혼한 상대는 명성황후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아내는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으며 두 명의 딸만 낳고 해방되기 전 윤보선과 사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윤보선은 공덕귀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공덕귀 여사는 통영의 지역 유지 겸 군인 가문 출신으로 10대 시절 일제 강점기 여자로서는 상당히 높은 고등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창씨 개명을 거부하다가 고문을 받은 적도 있을 만큼 여걸이었습니다. 결혼 자체도 반대하던 세상을 몇 년이나 앞서 나간 신여성이었지만 아직 세상은 보수적이라 가족에서 결혼을 강요해 이 무려 39살의 나이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윤보선과 결혼했죠. 4.19 혁명 후 이승만이 하야하고 윤보선이 4대 대통령이 되자 공덕귀 여사도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격식 차려야 하는 영부인 스케줄과 생활을 매우 싫어했다죠. 군부 쿠데타로 윤보선이 강제로 퇴임한 후로 공덕귀 여사는 여성운동, 원폭 피해자 구금운동 등 인권사회운동을 주도했으며 반국부 독재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윤보선은 그런 공덕귀 여사를 다소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5에서 9대 대통령 박정희의 영부인은 어쩌면 가장 유명한 영부인이라고 할수 있는 유경수 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모이기도 한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가 두 명의 아내들과 재혼한 후세 번째로 만난 부인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첫 부인은 가족의 강압에 결혼해서 금슬이 최악이었다고 하고 둘째 부인과 사신혼을 맺으며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인은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한 함경남도 출신이었는데 박정희가 남로당 개입으로 인해 투옥되자 박정희를 떠났고 6.25 전쟁 도중 육군 소령이었던 박정희가 유경수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이때 첫째 부인과도 이혼했죠. 유경수 여사는 충북 옥천 출신으로 현재 옥천군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역 유명인이 시인 정지용과 유경수 여사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초갑부 집안이었죠. 남편과 달리 키가 무려 170의 장신이었다고도 하고요.
박정희 집안 자체는 사실 대단히 가난했지만 유경수 여사 집안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박정희와 유경수의 결혼을 장인어른이 반대했었습니다. 어쨌든 결혼한 유경수는 장녀 박근혜를 포함해 2녀 1남을 낳았습니다. 박정희의 쿠데타 후 영부인이 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긴 아니지만 유경수 여사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호의적입니다. 굉장히 검소한 생활로 유명했고 아이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벌이며 어린이 복지재단, 유경재단을 설립했으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구제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죠. 한센병을 몰아넣었던 섬이 그 악명높은 소록도인데 이 소록도 환자들이 유경수 여사에게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도 박근혜 문재인 대선에서도 박근혜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었다죠. 더불어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유경수 여사는 청계천 일대의 노동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경수 여사는 대한민국 역대 영부인들 중 유일하게 암살당한 영부인이기도 합니다. 1974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광복 29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유경수 여사는 머리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호송되지만 장시간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합니다. 범인은 제1교포 문세광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조준의 실수에서 유경수 여사를 쐈던 거죠. 충격적인 건 당시 상황이 전부 TV로 생방송되고 있었다는 사실. 제1조선인 문세광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설마 무성할 뿐입니다. 본인의 증언도 앞뒤와 맥락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유경수 여사 사후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가 부랴부랴 귀국했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상심이 컸을 때 사이비 교주이자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이 박근혜와 접촉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주변인과 가족 및 친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유경수 생전에 유경수의 소개로 최태민과 박근혜가 만난 듯 합니다. 이때 최태민과 박근혜가 부쩍 가까워지자 유경수는 딸 박근혜에게 최태민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을 했다고 하지만 유경수 여사 사후 최태민과 박근혜가 더 가까워진 건 맞는 듯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국무총리였던 최규화가 1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규화 대통령의 영부인은 홍기 여사이죠. 최규화의 할아버지와 홍기의 할아버지가 이 명망했던 한학자로 서로 친해가지고 두 할아버지끼리의 중매로 만났다고 합니다. 최규화는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던 만큼 홍기 여사도 예상치 못하게 영부인이 되어서 뭐 어떤 정치적 야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양로원과 보육원 사업에 힘을 썼다죠. 이 전두환 등의 신군부 쿠데타로 최규화가 물러나면서 홍대 서교동에 있는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데 저는 이 집을 가봤는데 뭐 물론 누추하지는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 살았다고 하기에는 왜소한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홍기 여사가 워낙에 감소하고 소박해서 생활 용기에 돈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홍기 여사는 1980년 남편을 먼저 보내고 2004년 알츠하이머를 앓던 중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 이순자 여사부터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